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교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부모님이 모두 출근하고 마리암과 파샤는 학교 수업을 듣는데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인 파샤에게 한국어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은 아직 어려운 걸까요? 시간이 길어지자 수업에 집중을 못하네요. 한국어도 아직 어려운데 온라인으로 수업해야 되니까, 그리고 동생도 돌봐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한국어 학당이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